몸에 익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 수도 없이 에러를 막 해봐야 돼요. 하다 보면 질릴 정도 틀려요. 내가 이걸 몇 번 풀어봤느냐 하면요. 한 10번은 더 풀어봤을 거야. 10번 풀어보면 9번이 틀려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암기하는 게더 빨라요. 그만큼 상대성 이론은 자따라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걸 누가 타는 걸 보고 한달 동안 본다고 여러분 자전거 탈수 있나요? 못 타요. 우리가 학습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보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릴런 것들 다 보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봐도, 한 달을 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정확히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3의 랭귀지다. 우리가 썼던 최초의 랭귀지는 몸짓 언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만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 썼던 거는 보컬 랭귀지요. 제3의 랭귀지가 뭐냐면 인덱스 랭귀지요. 자, 따라서 인덱스 랭귀지. 이거는 새로운 아프리카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같은 거예요. 이거를 안 해보면 알수 없어요. 영어 우리나라 노상도 하죠. 대학 나와도 생활 영어 좀. 나도 그래요. 지금 외국 사람 갑자기 만나면 뭐라 해야 될지 문법 따지고 뭐라 하다 보면 할말다 놓쳐요. 근데 미국이나 저 영어 캠프에 딱 한번 가갖고 한 달을 보내는 애들은 막 튀어나오잖아요. 걔들이 그 문법 알아서 그런 거 아니요. 쓰니까 아는 거예요. 따라 쓰니까 안다. 왜? 랭귀지니까요. 이건 랭귀지요. 이거 의미 묻는 거는 지금 당연히 넌센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일단 의미를 묻지 마시고 그대로 찍어갖고 갖고 와서 이 랭귀지 알파벳을 발음을 해보세요. 뉴뉴 하고 막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막 하늘이 확 열려버릴 거예요. 자, 따라 새로운 언어. 예. 우주 전체 통용되는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틀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네이처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낸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따라 작용 최소. 요걸로 따라가서 지금 F용지 한 장이면 중점이 나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거는 누가 했나 하면 힐버트가 했습니다. 힐버트가. 구체적으로 말씀, 힐버트가 작용 최소, 작용을 S라 두면 지금 우리의 시공에 대한 작용입니다. 그리고 우주 자체입니다. 시공의 작용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게 철학 예술하고 다른 겁니다. 반드시 물리학이든 수학은 표현을 해야 돼요, 수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말장난이지, 말밖에 아니지. 예, 수식으로 힐버트가 그 세계적 수학자가 이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딱 봤더니 작용은 이렇게 두면 되겠다. 시공의 작용은 뭐냐 하니까는 R이 있다. R은 뭐냐면 우주의 시공의 곡률이다. 곡률에다가, 자, 이제 뭔지 모르지만은, 누트에 마이너스 G를 하고, 그걸 어떻게 되냐면 4차원 시공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된다. 요거 4는 DX4는 4차원 시공입니다. 4차원 시공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DX. 그러면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마음속에 항상 둬야 될 거는 자 따라 작용 최소. 최소 작용하지 마. 작용 최소. 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주의 설계도입니다. 자 우주는 모든 거는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 작용 최소는 뭐냐면 그러니까 최소작용의 법칙이란 말이 요겁니다. 델 요게 변분입니다. 변분 S가 제로인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지식이 뭐냐면 R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RUU에 GUU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요거 기억해야 돼요. 요 R 대신 요 매트릭 텐사 형태가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예, 요거 시공의 상공률인데 요 매트릭 텐사가 요렇게 붙었어요. 자, 어렵게 생각해. 자, 주목. 예, 이쪽에 하나 찍어줍니다. 아, 목이야. 자, 잠깐 보세요. 아, 자, 집중. 이 공식 자주 나오니까 내가 할게. R은, 이쪽에서 R은 뭐냐면 G, 뉴의 R, 뉴로 해봤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자, 주목. 이쪽의 산수는 너무 간단합니다. 산수. 지금부터 산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두 인덱스하고 여기에 같이 없어집니다. 자, 이거 두 개하고 약분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빨라요. 이거 두개 약분하면 R밖에 안 남아요. G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R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돼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계속 쓰입니다. 예. 또 주목해야 될게 다시 한번 적어주면 G는, 요거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G는 요거의 절대값이라는 거. G, 뉴든
이렇게 이렇게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고구마 기억하시면 전기한테 필요한 거 다 들어가요. 오케이 됐어요. 자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집어넣습니다. 자 요걸 이 작용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작용의 이름이 힐버트 아인슈타인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힐버트가 만들었어요. 예. 힐버트가 아인슈타인한테 예. 그 강의를 5개월 전에 듣고, 아,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걸, 이게 가장 위대합니다. 요렇게 두고 한다는 게, 이거는 무슨 거위의 선언 법칙이 있는 거 아닙니다.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두고 하면 될 것 같다고, 그, 세계적 대가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 물으면 좀 황당한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어쨌든 4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 여쭤줄게. 야, 이거 오늘 운동된다. 자. 요게 뭐냐면, 요양이 뭐냐면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4차원의 부피라 생각하면 돼요. 예. 4차원 부피라 생각하면 돼요. 그게. 4차원의 부피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됐어요. 자, 지금 답니다. 그럼 자, 이걸 변분치합니다. 델이 아니고, 이거는 베리에이션입니다. 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미분이라 생각하시죠. 미분하고 왔다 갔다 막 합니다. 미분이라 해도 돼요. 그럼 요걸 취하면, 자, 빨리 합니다. 지금부터. 저 시간 없어요. 자, 빨리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 dx4를 앞으로 뺍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먼저 r을 변분을 취합니다. g를 두고, 그러면 변분 r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취하느냐 하면 D4승 X에 R을 이제 변분을 취하는데 R이 요거잖아요. 요거기 때문에 요거는 놔두고 요 D에 매트릭 텐사의 변분을 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R 뉴뉴에 요거 바로 니치 텐사라 그래요. 요게 또 유명한 텐사입니다. 니치 텐사에 마이너스 G 해주고 그 다음에 변분, 매트릭 텐사에 대해서 변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예. 네. 여러분들 지금 하여튼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이거는 물리학과에서 우주론 쪽으로 가는, 이제 그쪽 가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물리학과 박사과정 만약에 10명 간다면 10명 중에 한 명도 이쪽으로 안 갑니다. 전부 다 반도체 어쩌고 그냥 돈 되는 데 다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사는 데는 도움 되는데, 이쪽 다 가면 또 좀 그래요. 우주적인, 워낙 조각이기 때문에. 이쪽은 20명 중에 한 명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내용은 서울대 석박사 과정에 20명 중에 한 명이 배우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서울대 가서 박사학위 한 사람한테 20명한테 물어봐야 그 중에 한 명이 이쪽 약간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9명은 이쪽 이야기해도 한마디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지금 특별한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트릭 텐사의 변분까지 취했어요. 마지막으로 자, 뭐의 변분을 취해야 되느냐 하면 자, 우주 전체에 대해서 자, R은 놔두고 델 아니 변분 루트 마이너스 G에 대한 변분을 구해요. 요게 핵심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G의 변분. 요거만 구하면 다 풀려요. 자, 루트 마이너스 G에 대한 변분. 예. 이건 너무 놀라운 거야. 자, 그러면 변분. 자, 미분에 생각하세요. 루트 마이너스 G의 변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그냥 간단한 수학으로 나와요. 이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변분을 취하는데, 루트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G의 2분의 1성 요거잖아요. 그대로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성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미분하면 이건 통상 미분이에요.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G에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또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변분의 G가 되는 거예요. 요거 보세요. 요 G가 빠져나왔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G를 알아야 돼. G 저 보세요. 붉은 줄로. 어디 있는가 저 보세요. 저거 있다고 G. 됐어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모든 집중대가 요걸 찾아내야 돼요. 요걸 찾는 게임입니다. 지금. 요게 뭘로 주어지는가 찾아내면 이거 다 풀려요. 요거에 다 같이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뭔데?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지위가 뭐냐 보여드릴게요. 지위가. 이제 여기서 중앙화제 지위. 지위는
자, 메트리텐사 뉴, 이때는 IJ를 씁니다. 뭐, 머리 써도 상관없어요. G에 메트리텐사에 IJ가 있다면, 메트리텐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그런 거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메트리텐사에 IJ. 근데 뭐가 있는데, 야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정보에 거의 90%를 야만 알면 다 되는 게 야요. 나중에 야가 뭔지 알면 입이 딱 벌어질 거예요. 예, 네, 공부를 그렇게 해요, 사실은. 가장 코어부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코어를 X라 두고 끝까지 다 전개를 해보고 나중에 X만 알면 다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X라 두는 거예요. 예. 네. 그거,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거는 그냥 행렬입니다. 행렬에서 그냥 이걸 행렬의 여인수라 그래요. 요걸 GIJ를 행렬의 여인수. 우리나라 영어로 코어 팩터라 그래요. 뭐 그냥 행렬수칙에는 뭐 그건 몰라도 돼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렬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식은 이렇게 변형이 돼요. 자, 지금 다 변형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G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델 G를 알아야 돼요. 델 G. 그러니까 변분 G를 알아야 되면 G가 뭔지 알아야 돼요. G가 P 뭐냐 하면 바로 자 요거 바깥치기 합니다. 야가 G가 이쪽으로 오고 메트리텐사가 밑으로 가네요. 분모로 가면 이게 자 분모로 그대로 보내볼게요. G에 IJ에 G에 IJ가 되고 자 요거는 역수관계로 치면 계급장을 밑으로 해주면 G에 IJ에 G에 IJ가 돼요. 자 G가 이제 뭔지 찾아 나왔어요. G가 요것도 덧붙이면 G는 바로 G의 IJ의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행렬 값입니다. 행렬 값. 행렬 값 뒤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네. 자,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이제 구했던 거는, 야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돼요. G의 IJ의 G의 여인수. 예. 요거에 대한 미분. 요거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돼요.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느냐 하면, 자, 요거에 대한 미분을 해주는데, 처음에, 뭘 하느냐 하면 파샬 G의 IK에 대해서 미분해 준다. 자, 이거 좀 따라오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요걸 해주는데 요 G를 G의 IK 해줘요. 그러면 요거 앞에 거, 뒤에 건 미분해주고 곱해주고 요거 알죠? 두 개 다 변수니까 다 해줘야 돼 미분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GIJ 앞으로 나오고 파샬 G의 윗계급장 IJ의 파샬 G의 IK 플러스 그 다음에 G의 IJ 나오고 파샬 G의 IJ의 파샬 G의 IK 이건 그냥 공식입니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걸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요거에 대한 미분하면 이건 제로가 돼요. 이건 제로가 돼요. 그럼 요거밖에 안 남아요. 자, 요거밖에 안 남는데. 자,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야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야는 이 텀은 전체 계산하면, 크레네카 델타, 자, 델타 펑션. 자, 델타 펑션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뭐 안다고 하고, 요거에 자, 주목해보세요. 요거에 보면, II가 같잖아요. II 같으면 II가 생략돼요. 그럼 J하고 K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JK가 돼요. del JK가 돼요. 그러면 자, del JK가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요게 이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따라오셔야 돼요. G에 IJ의 요게 델타 펑션 J의 K니까네. 요 말은 뭐냐면 J가 K 때만 1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무조건 J가 K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G에 IK가 딱 나와요. 됐어요. 자, 이거 미분했는 값을 구했어요, 벌써. 네, 그것도 따라오세요. 네. 자, 두 번째 또 하는 미분이 있어요. 두 번째 미분이 뭐냐 하면 파샬 G에 파샬 XL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돼요. 편미분을 해줘야 돼요. 예. 네. 예. 이걸 편미분을 해주면 파샬 G에 IJ 해주고 파샬 G에
IJ 해주고 파셜 XL 해준대요. 자, 요것도 보시면 뭐냐면 요렇게 저 요렇게 곱해지면 없어지잖아요. 자, 이쪽 반경식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뭐냐면 약분입니다. 약분 생각해준대요. 요거 두 개 약분이면 요로 들어오죠. 이 박정식이 뭐가 되든 찢고 뽑고 하든 요 형태가 나와줘야 돼요. 무조건 L 인덱스 하나만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면 그대로 요수익이 나와요. 요걸 체인 룰이라 그래요. 모든 게 그런 원리 동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 기가 막혀요. 야를 딱 봤더니, 오, 야는 알고 있어. 자, 어텐션. 잘 보세요. 요거를 G에 대해서, 매트릭 텐서 IK에 대해서 하니까 GIK가 나왔잖아요. GIK가 나왔는데, 요거는 IJ에 대해서 하니까 뭐죠? GIJ가 나와야 되지. 여기 인덱스입니다. 상식적인 거야. 네. 그렇게 하면, 여기 이 값이 뭐냐면, G에 IJ가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했더니 최종 요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면 요렇게 나온다는 걸 금방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네, 따져 묻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슈어한 거예요. 자, 그러면 딱 치고 넣으면 이 값은 뭔지 모르지만은 G에 IJ에 파샬 G에 IJ에 파샬 XL이 돼야 된다.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다시 다 왔어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디까지 왔나 하면 파샬 G에 파샬 XL에 대해서 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G에 IJ에 파샬 G에 IJ에 파샬 XL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모르는 거 요거. 자, 일단 매트릭 텐사. 매트릭 텐사를 좌표에 대해서 미분해준, 편미분해 이 값을 알아야 돼요. 이 값은 알기 어려워요. 자, 요 값을 아는 중간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 중간 과정이 뭐냐면, G에 IK가 G에 IJ를 곱해준 거가 뭐가 되냐면, 델타 펑션, 자, I 하면 JK가 돼요. 예. 네. 요걸 양변에서 미분하면, 미분해갖고 계산을 좀 하면,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요 과정이 있습니다. 저걸 미분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파샬 G의 IJ는 파샬 XL, 요걸 해주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금방 암기를 할 수 있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거는 조금 유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워서 내가 그냥 결과를 적어줄게요. G의 KJ의 G의 IN의 파샬 G의 KN의 파샬 XL 나온다. 이거는 그냥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느냐? 기억돼요. 금방 되는 게. 자, 이거 오히려 어텐션. 아, 내가 이쪽에 적어줄게. 파샬 G의 IJ의 파샬 XL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G의 KJ의 G에 IN에 파샬 G에 KN에 파샬 XL이라는 거야. 자, 하나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쪽 좀 보이잖아요. 자, 자, 주모. 자, 이쪽에, 이쪽 우변이 다 계산 결과에 인덱스가 뭐가 나와야 되나 하면, 이쪽에 IJL 밖에 없잖아요. 이 계산을 다 약분을 해보면 IJL 밖에 안 나와야 돼요. 자, 해볼까요? 자, 요거 지금 이쪽에 n이 없잖아. 이쪽에 n이 없잖아요. 그럼 요 n이 요거 n 있잖아요. 요거 n 있잖아요. 없어져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k가 이쪽에 없잖아. k가 없어요. 요 k가 있죠. 요거 k가 있죠. 다 없어져요. 그럼 남는 게 이쪽은 i j i l밖에 안 남아요. 이쪽에. 요것도 보면 j i l밖에 없어요. 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항에서 생긴 거예요. 그럼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됐죠? 조공식 저건 그냥 암기가 됩니다. 그냥 암기가 돼요. 자, 그러면 그걸 집어넣으면, 그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서 다시. 자, 그 다음에, GIJ를, GIJ를, 자, 이걸 내가 GIJ를 다시 보여줄게요. GIJ는 또 구해놨어요, 우리가. GIJ는 어디 있느냐 하면, 자,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내가 일부러 하나 적어줘갖고 또 헷갈, 조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G는, GIJ의 GIJ, 라지지 이렇게 됐잖아요.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우리가 구하고 싶은 GIJ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 하면, 이게 1로 내려가는 거예요.
G가 되고, 이거 이쪽을 나눠주면 인덱스가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G에 IJ가 돼요. 됐죠? 항상 역수관계, 역수. 저쪽 역수관계 한번 보세요. 역수관계. 야, 견장을 어깨에 다는 거하고 발목에 다는 거하고 이게 바뀌어지면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금방 제가 왜 저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파샬 G에, 자, 쭉 나갑니다. 지금부터 일사천리로. 파샬 G에 파샬 XL 이걸 계산하는 거는 자, G 대신 뭘 적어줄 수 있냐면 G에 GIJ라는 거예요. 요거. GIJ. 예.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G 대신 G에 IJ에. 그 다음에, 자, 요거. 요거 대신. No. 요거 대신. 예.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 대신 요 했던 요 공식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GKJ의 GIN의 파샬 G의 KN의 파샬 XL 이렇게 돼요. 요걸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예. 자, 요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자, 주목하세요. 요거하고 결합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델타 펑션이 돼요. 델타 펑션, 뭐가 되느냐 하면, 자, 공통이 뭐죠? J가 공통이잖아요? 공통이 빼버리고 나면, I하고 K가 남아요. 요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 앞을 빼고, G에, 자, 델타 펑션, I, K에, G에 IN에 파샬 G에 KN에 파샬 XL이 돼요. 됐죠? 자, 요거는 보시면 무조건 I가 나오면 K로 바꿔란 말이에요. I가 나오면 무조건 K로 바꿔요. 그건 뭐, 그저 묶이지. 그럼 마이너스 G에 KN에 바꿨어요. I를 K로 바꾸면 파샬 G에 KN에 파샬 XL. 아, 드디어 KN 됐죠? 요 음모입니다. 요걸 드라이빙 해갖고 찾아낸 거예요. 네, 요 계산이 조금 중간 과정하면 나와요. KN 됐어요. 그러면 KN 것도 뭐 이걸 1, 2, 3, 4 다 같이 붙이면 돼요. XY로 해도 되고, New Z로 해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같은 건 그대로. 같은 건 두 개 같이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 자, 이걸 어떻게 적느냐 하면, 마이너스 G에 New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1의 재미입니다. 이걸 뉴로 적어도 아무 상관 없는 인덱스일 뿐이니까요. XL이 돼요. 자, 뉴로 바뀌어졌죠. 자, 이거 저 매트릭스에 뉴 나오잖아요. 뉴로 좀 바꿔준 거예요. 됐어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였나 하면, 아, 좀 모양새가 그렇네. 자,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요거, 자, 잘 들어오세요. 요거 있는 요거만 빼내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 요거만 빼내는 거, 두 개. 요 공식에서. 예. 요 공식에서, 저기 하지 말고, 요걸 이꼴하면 요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자, 요 공식이 요렇게 됐는데, 그러면 자, 요걸,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노테이션, 요걸 요렇게 바꿔놔도 돼요. 요걸, 베리에이션 G라 둬도 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물리적 의미가. 됐죠? 미분하고, 베리에이션이 같은 거로 봐도 돼요. 그러면, 자, 요거는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 부분은, 델, 지, 뉴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걸 바꿔놓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수식이 이어서 나와요. 다 왔어요. 거의.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변분, 지가 바로 뭘 지으냐면, 마이너스 지의 지 매트릭스, 지 뉴 매트릭스의 변분, 매트릭 텐사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구하고 싶었어요? 바로 요거. 지금 요걸 구하잖아요. 요거. 따라오셨나요? G에 대한 변분을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드디어 뭐냐면 G에 대한 변분을 구했잖아요. 따라오셨어요? 예. 네. 이건 이제 사전에 조금 공부한 사람, 여기 거의 없는데, 공부한 사람은 이제 금방 무슨 말인지, 그냥 몸에 익으니까네.
몸에 익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 수도 없이 에러를 막 해봐야 돼요. 하다 보면 질릴 정도 틀려요. 내가 이걸 몇 번 풀어봤느냐 하면요. 한 열 번은 더 풀어봤을 거야. 열 번 풀어보면 아홉 번이 틀려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암기하는 게 더 빨라요. 그만큼 상대성 이론은 자따라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걸 누가 타는 걸 보고 한 달 동안 본다고 여러분 자전거 탈 수 있나요? 못 타요. 우리가 학습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보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는 것들 다 보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도 한 달을 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3의 랭귀지다. 우리가 썼던 최초의 랭귀지는 몸짓 언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만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 썼던 거는 보컬 랭귀지요. 제3의 랭귀지가 뭐냐면 인덱스 랭귀지요. 자, 따라서 인덱스 랭귀지. 이거는 새로운 아프리카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같은 거예요. 이거를 안 해보면 알 수 없어요. 영어 우리나라 노상 나오죠. 대학 나와도 생활 영어 좀. 나도 그래요. 지금 외국 사람 갑자기 만나면 뭘 해야 될지 문법 따지고 뭘 하다 보면 할 말 다 못 해요. 근데 미국이나 저 영어 캠프에 딱 한번 가갖고 한 달을 보내는 애들은 막 튀어나오잖아요. 걔들이 그 문법 알아서 그런 거 아니요. 쓰니까 아는 거예요. 따라 쓰니까 안다. 왜? 랭귀지니까요. 이건 랭귀지요. 이거 의미 묻는 거는 지금 당연히 넌센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일단 의미를 묻지 마시고 그대로 찍어갖고 갖고 와서 이 랭귀지 알파벳을 발음을 해보세요. 뉴뉴 하고 막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막 하늘이 확 열려버릴 거예요. 자, 따라 새로운 언어. 예. 우주 전체 통용되는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틀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네이처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낸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